국내 연구진이 제주도 한라산의 마지막 화산 활동이 8,100년 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.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제주 한라산 물장오리 분화구의 퇴적층을 분석한 결과 아래쪽 퇴적층은 8,100년 전에 위쪽 퇴적층은 약 300년 전에 형성된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한라산 물장오리가 8,100년 전에 마지막 분화를 하고 난 뒤 900년 전까지는 습지였다가 그 뒤 현재까지 산정호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연구팀은 또 항공레이더 측량을 통해 만든 공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훼손이 심각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